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Please. 저희 10시 갈 수 있는 거죠? 10시 가야죠, 뭐. 저희 10시 15분에 늦게 왔으면 영어쌤이랑 통과했는데 15분에 오세요. 영어 선생님 보고 15분에 이쪽으로 오시라고요. 네? 얘 좋다. 얘 치킨 집 가서 프라다 껴러 쓸까요? 프라다? 아, 깜부치 주천동 프라다? 어. 거기에 박세리가 제일 좋은다는 얘기. 박세리나요? 박세리나요? 골프선수요? 박세리. 저 박세리 좋아해요. 골프선. 완전 멋있어요. 왜 좋아해? 돈도 많아. 나 그 사람 나오셔 나올 때만 돌리잖아. 왜? 재미없어. 진짜. 아, 야, 나와 개무지. 왜? 야, 돈 개 많던데? 그니까. 자, 볼게요. 개 쪼준데? 너무 안 추천. 저 거의 안티크로. 오케이. 자, 항해이동 볼게요. 항해이동은 점해이동과 도형해이동이 있습니다. 네. 점해이동은 간단히 표현하자면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이면 뭐, 아, 동시에 봅시다.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인데 점이 5,10이에요. 그러면 얘에 의해서 평행이동을 하면 10개는 만큼이지. 5를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6, 10을 마이너스 2니까 8, 이렇게 변하는 거 되죠? 그런데 도형은 이런 느낌이죠. X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5에 대한 제곱이 1입니다 라고 하면 도형의 이동은 메인 점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배꼽 같은 0,-5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 X 대신에 뭐 줘요? X? X 빼기 1을 주죠. 제곱. Y 대신에 뭐 줘요? Y 더하기 2를 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7에 대한 제곱은 1이 됩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 중심이 얼마예요? 현재 중심은 0,-5죠? 네.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점은 그대로 움직여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얼마로 움직여요? 0이 1로 갈 거고요. 마이너스 5가 어디로 걸었어요? 점의 이동이니까 시키는 대로 이동하잖아요. 0이 오른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5가 아래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7로 가겠죠. 네. 그리고 원이라는 게 움직인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중심은 그대로 가고 반지름은 1 그대로 가야 되니까 얘는 x 중심 제곱 y 중심 좌표 플러스 7에 대한 제곱 반지름은 너 그대로 1 이렇게 가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야? 도형의 이동은 뭘 하세요? 구호를 바꿔갑니다. 뜻이죠. 그래서 대칭 이동은 뭐 크게 중요한 구조가 아닙니까? 생략을 하는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줄 알아야 되냐면 함수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y는 fx라는 걸 쓸 때 우리가 단순하게 함수라고만 받아들이잖아요. fx의 뜻이 뭐예요? 함수입니까? 당연히 함수의 알파벳을 따서 function f를 따서 fx라고 쓴 건 맞지만 굳이 이렇게 뒤에다가 괄호 x를 써놓은 이유는 fx의 x를 대입 맞죠. 그것도 맞는데, 맞는데 정확하게는 x에 관한 식을 뜻하는 거죠. 얘랑 비슷한 거 우리가 늘 해왔던 게 있어. 봐봐, 예를 들어 x 제곱에 10으로 10으로 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뭐 뭐가 나눠질 때 뭐 뭐라고 쓰죠? qx 플러스 나머지 rx 이렇게 쓰죠. qx로 나눠질 때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어떤 문제가 나 식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fx는 정확히는 함수지만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뭐야? x에 관한 식이지. 내가 이렇게 써. fx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지. 됐어? 근데 선생님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때 이렇게 쓰는 걸 음함수라고 그랬죠. 그럼 나는 얘는 뭐라고 해? xy에 관한 식이라고 하잖아. 그럼 난 이렇게 써도 되니? 이렇게 쓰면 얘 뜻이 뭐냐면 얘 뜻이 뭐겠어? xy와 y에 대한 그치, xy에 관한 식이야. 그럼 xy에 관한 식이 뭘 표현하는 거냐면 도형을 표현하는 거죠. 직선이든 원이든. 응? 그래서 얘가 어려운 게 아니야.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은 1이었어. 이 원을 얘처럼 표현하고 싶어. 그럼 넘겨서 이렇게 표현하고 얘 대신에 fx, y는 0이라고 표현하시면 얘도 너
그러니까 XY에 관한 관계식 는 0이니까 도형인 거야. 도형. 이참수여도 돼. 이참수도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1 같은 거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에 빼기 Y에 빼기 1은 0이죠. 그럼 얘도 F, X,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도형은 X, Y는 0. 아까 잠시 보여드렸지만 F, X, Y, Z는 0이면 얘는 모르겠어요. 공간 도형. X축, Y축, Z축을 표현하는 새롭지 않아. 응용이야. 뜻이 뭐게? 군가요? 그렇죠. 중심 좌표가? 0? 0, 0, 0, 0을 중심으로 반지름 얼마짜리? 1. 일자리 9가 되는 거죠. X 빼기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하면 중심 좌표가? 1,0,0이면서 반지름이 일자리인 9. 정 가운데 X축 이렇게가 있던 여기에서 반지름 일자리였던 이렇게 생겨먹은 9가 오른쪽으로 한 칸 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9를 뜻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런 관계식은 X, Y, Z에 관한 관계식, 그러니까 입체도형 이런 거야. 그래서 0이었어.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나이노. 자, 이 그래프가 fx, 0, x, y는 0 이라는 도형 그래프야. 선생님이 너네한테 이렇게 시켰어. 야. 야, 이 그래프는 어디 있겠어? 이렇게 한 거. 그럼 저 하얀색 요 놈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X축으로 얼마큼? 도형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축으로? 네. 이만큼 풀어야 되는 거.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나? 왼쪽으로? 두 칸. 하나? 둘. 여기. 됐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f x 더하기 2, y는 0이 되는 거야. 왼쪽으로만 두 칸 거니까. 그걸 다시 어떻게? 위로 한 칸. 이게 바로 뭐야? 답이지.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는 0이라는 방정식.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야. 대볼세? 표정이. 됐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거 더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동이라는 건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또 뭐 하셔야 되겠어요? 대칭. 뒤집어 까야죠. 어우. 대칭 이동을 하는 거. 쉽죠? 대칭 이동. 아니에요. 대칭 진짜 못해요. 자, 봐봐. 평행 이동보다 대칭 이동이 더 쉬운 이유가 뭐냐면 평행 이동은 점일 때와 도형일 때가 같아 달라. 달라요. 점은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도형은 반대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대칭 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똑같아서 점만 기억하면 돼. 제가 점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봐요. 1,2라는 점이 있어요. 1,2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 야, 너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요? 야, 바뀌죠? 얘가 바뀌죠? 아, X축 대칭시켰더니 뭐가 바뀌거든? Y가 마이너스 Y로 바뀝니다. 그죠? Y축 대칭시켜라. 그럼 뭐가 바뀌어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바뀌고 얘 값은 그대로 바뀌어요. 아, Y축 대칭을 시켰더니 뭐가 바뀌더래?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더래. 그치? 네. 됐어? 원점 대칭이라는 느낌이 뭐냐면 원점 대칭은 학생들이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맞긴 맞아요. 원점 대칭은 이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X로 한번 Y로 한번 접으라는 거야. 얘를 원점 대칭 시키래. 그러면 Y를 한번 접어. 여기 있죠? 그걸 다시 X로 접으면 얘가 오는 거야. 또는 X로 접고 Y로 접으면 여기 오죠.
그러니까 둘 다 하세요가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의 뜻은 X축도 대칭하고 Y축도 대칭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뭐 바꿨지? 둘 다 뭐 바꾸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형도 똑같습니다. 도형. 자, 봐봐. 여기에 선생님 F, X,Y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대요. 도형이 있었어요. X축 대칭하래요. 그럼 여기 오겠죠? 그럼 얘 이름은 뭐예요? 얘는 뭐냐면 F 마이너스 X, Y는 0. 여기는 F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Y는 0. 도형과 점이 구조가 어때? 완전 똑같아요. 이해됐어? 1도 안 어려워. 봐봐. Y는 2X제곱에 플러스 5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Y는 2X에 플러스 1이야. 잘 봐. 원점 대칭하래. 뭐 하면 된다고? 둘 다. 자, 대입을. 잘 틀리면 안 돼. 부호를 바꾼다가 아니라 X 뽑아내고 그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주고 Y 뽑아내고 그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Y는 2에 괄호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얘 불러봐.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Y는 암산할 수 있어? 암산해봐.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어디에서 실수 많이 할 수 있겠어?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해? 이렇게 쓰겠지.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대입이야. X 뽑아내고 X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제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에 플러스 5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이런 거를 Y축 대칭하래. 그럼 X의 부호를 바꾸기로 한 거죠? 표현은 X의 부호를 바꿔. 식으로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해되죠? 괄호 안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정확히 Y축 끝. 자. 기다려 팀원 드릴게요. 지금 이번엔 이런 거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키랍니다. 5,1입니다. 이 점을 대칭시켜야 돼요. 대칭이라는 건 선대칭은 뭐예요? 직교의 같은 거리입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똑같지. 이렇게 보자. 얘 얼마? 얘 여기 뭐가 되겠지? 아, 5, 1을 Y는 X로 대칭했더니 1, 5가 된대. 너무 쉽지. 뭐 하면 돼? 그래. 바꾸면 되지. X랑 Y랑 바꾸면 되지. 이해돼요? 이게 어디 있어? 좌표 1,0에 있죠? 너무 쉬운데. 자, 2,0에 있으면서 중심변 반지름이 1자리는 어디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네. 줄로 보내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뭐하는데? x랑 y랑 차이.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0,2지. 0,2 중심으로 반지름 1자리. 얘기를 좌우 대칭. 이해되시죠? 원점 대칭. 아니, Y는 X 대칭하네. X는 Y제곱이죠.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 아니에요. Y는 X제곱이었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Y는 X 이렇게 있으면 대칭시키시면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되죠? 얘가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함수가 아닌데. 배우셨죠? 함수를. 네. X값 하나에 Y값이 몇개 존재하고 하나만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얘네를 보고 뭐라고 배우셨냐면 역함수라고 배우시죠. 들어봤어요? 역함수. 네. Y는 X에 대한 대칭을 역함수라고 배웠어요. 배웠어요. 역함수의 전제 조건은 안 배웠죠. 1대1 대응 또는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있다. 그럼 갑시다. 하여튼 Y는 X는 역함수에 대한 그런 구조긴 해요. 근데 어쨌건 우리는 뭘 알아둬야 돼? 대칭 관계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면 뭐 하라고? 알파벳 두 개 바꾸면 돼. 그럼 또 배워야죠. 이거 배워야죠. 아 무슨 P 아우 걱정하지 마요. 존내 쉬워요. 자 봐봐요. 자 얘를 보내봅시다. 얘를 보내려면 헷갈리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종이를 45도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여기 찍혀. 나 이번에 종이가 풀었는데 이렇게 찍혔어. 몇 컷만 몇인 것 같다 느낌이. 마이너스 1인 것 같아. 괜찮아. 대단한 우리 여자의 촉으로 딱 찍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것 마이너스 지금 하고 있잖아. 여자의 촉 지금. 마일 마오 홀 네. 뭐가 달라져요? 부호랑 위치. 자리랑 부호를 다 바꾸는 거야. 얘네가 뿔뿔이니까 마마로 바뀌거든? 그럼 헷갈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거 한번 잡아볼게요. 자 봐봐. 선생님 요쯤에다가 1,4 잡아볼게요. 아니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바뀌냐면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그런 거예요. 마사 1 이렇게 바꾸고 y는 x는 뭐? 자리 바꾸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면 자리 바꾸면서 부호도 같이 바꿔버리면 돼. 끝. 여우 쉽죠? 예. Yeah. 자, 쉽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움직이는 P에다가 가장 최소 걔는 그냥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 대치 이동할 수 없어. 언어 능력이 낮이라고. 자, 아까 했던 문제 한번 더 봅시다. 예. 딩. 아이 좋아. 딱 좋아. 어? 그 약간 광고 같은데? 소파. 소파가. 장동윤이 딱 좋아. 그거지. 알겠지. 근데 수업 잘하시는 사람. 잘하시는 사람. 선생님 앞에서 되게 잘하시. 아니 아니. 뭐야? 들으러. 자 가세요. 이번에는 선생님 이렇게 문제를 해볼게요. 자 저한테 이렇게 아우 그래요. 얘부터 하고 합시다. 이런 선생님 방금 썼다 지운 것도 기억하세요? 방금 내가 뭐 썼었죠? 마이너스 y, x 플러스 1. 그렇죠.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는 천천히 해요. 천천히 단계단계 저를 가지고 얘를 하는데 난 먼저 X만 먼저 바꿀게. 그럼 X가 마이너스 X가 됐죠. 뭐 하는 거지? 그 Y축의 대칭. Y축의 대칭. 그럼 X의 부호를 바꾼 거죠. 얘를 Y축 대칭 이렇게 되셨음? 넵. 동그라미 1번 1단계 너가 1번이야. 그 다음 너는 됐으니까 Y 뒤에다가 뭐 붙여야 돼?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얘가 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에서 얘를 바꾸는 방법은 어? Y에다가 더하기를 줬네? 도형인데 더하기를 줬다니까? 마이너스 1! 그렇지. 우와. 어디로? Y축 Y축이니까 어디로? X 밑으로 한 칸이죠. Y 대신 Y 대신 더하기 1이라는 건 밑으로 한 칸. 네. 얘 밑으로 한 칸. 인맥인맥 답 야오. 됐죠? 헐?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할 건 뭐냐면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 뭐 한다 뭐 하려고 그랬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y에 예, x 플러스 x 1이요. 플러스 2죠. 잘 보세요. 또 완전 우린 이걸 구했잖아.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지? x랑 y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 뭐 하라고 그랬지? 언제? 아, 그 x 원 얘의 대칭 x y는 x의 대칭 y는 x의 대칭 Y는 X가 용선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아서 저게 새로운 답이다. 천재 절들. 오 절들. 천재 절들. One more. 와. 자, 파란색을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구조라고 치고 F.
y 빼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런 걸 따져봅시다. 이번엔 아예 바꿨어, 선생님. 그럼 아까처럼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애들이, 이게 원래는 누구지 알지? x, y잖아요. 그럼 막 존나 헷갈려한다고. 마이너스 2면 선생님 여기에다 뭘, 이게 아니라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너지만 너의 직전 목표는 얘로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막판에 뭐 해버리면 됩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x는 x 자리에 y는 y 자리에 놓고 얘를 구하는 거야. 자, 1단계 갑니다. 1단계는 누구부터 할까요? x부터 할게요. x만 건드리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빼기. x 빼기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이게 헷갈리니까 버립시다. 오른쪽으로 한 칸. 요거네요. 그죠? 너가 1번. 자, 2번은 f. 야, y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네. 그러면 x 빼기 1에 마이너스 y부터 먼저 구합시다. y의 뭐가 바뀌었어요? x축 대칭. y의 뭐? x축 대칭. 뒤집어 까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3번은 요 해석 잘해야 돼. x 빼기 1에 잘 봐.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더하기 1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쟤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y 대신 뭘 집어넣는 거야? 여기에서 y 대신 뭘 집어넣는 거지? y 대신에 y 빼기 1을 집어넣는 거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y 마이너스 오른 위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이지. 네. y 빼기 2니까 위로 두 칸. 어? 이게 위로 두 칸. 한 칸, 두 칸, 위로 두 칸. 아씨, 왜 이렇게 괴롭지? 재미없어. 세 칸. 3. 자, 여기 3. 이게 3.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한 칸 더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3번이죠. 오, 이쁘다. 됐습니까? 네. 됐어? 그럼 우리가 이미 뭘 만들었냐면 최종 직전 걸 만든 거잖아. 그럼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야? 제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 헷갈려? 시험지 45도 돌리고 이렇게 접는 거. 이거 아니야? 그거에서 안 나오는 거 있던데. 답. 아, 답? 됐어? 사실 있잖아. 이걸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XY가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래. 습관은 뭐하라고? 원래 상태에 돌려놓고 얘를 목표로 하는 거야. 마지막에. 네, 그래놓고 뭐하라고? 헷갈리면 시험지 45도 돌려놓고 45도 돌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 그런 걸로 안 걸려. 부정이. 그러면 걸리겠죠. 근데 들어서 뭐 하면 부정 이렇게 하지 않잖아.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야 학생 그거 내려놔요. 아유 선생님 이거 봐야 되는데. 되게 시험 보이는데 다 하는데. 너 해야 돼. 접은 다음에 형광등이 또 비춰봐야 돼. 근데 애들 다 접고 있어요. 진짜 웃기겠다. 애들 막 다 접고 있어. 좀 이렇게 있어. 야, 근데 과학 때 전자기 하면 이러고 있잖아. 다들. 아, 나 진짜로 막 연필 이렇게 쥐어봤잖아. 나 아직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난 그거 몰라. 까먹었어. 힘, 전류. 쌤 설명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아이. 그래서 전류 자기장 쌤 설명이 너무 잘 이해돼요. DPR 라이프 그게 아니라 매번 보는 선생님한테 D2R P타 2배 오 잘죠. 네 그거 낼 수 있게끔 할게요. 어? 네 아니요. 아 갑자기 더 홍보 DPR 라이프 자 16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16페이지에 61번 볼게요. 이제 마무리야. 대정리작품을 끝나. 네. 11번 보시면 자 4,3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6,9라는 점이 있는데 문제 잘 읽어보잖아. 두 점 삐리리가 점 P에 대한 대칭이래요. 그럼 점 P가 어디 있다는 뜻이야? 중점이요. 그렇지. 중점. 나도 생각해야 돼. 끝. 그렇죠? 끝. 나 기억나는. 자 선생님이 말 바꿔볼게요. 얘를 점 A라고 합시다. 얘를 점 B라고 할게요.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점 A는, 아, 점 B는 A와 P의 중점이래요. 점 B는 A와 P의 중점이래요. 네. 네.
네. 남산할 수 있지. 네. 둘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지. 네. 반딩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 12 되려면 마이너스 16. 16. 얼마 돼야 돼, 합이? 15. 18. 따라서? 15. 16.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63번 볼게요. 63번. 63번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8은 0이라는 점을 2,1에 대한 예측이 원하네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얘 1이잖아요? 네. 1. 이 원을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이라는 건 이외에 있는 수많은 점들의 모임이다. 이 수많은 점들을 전부 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럼 여기 있는 점을 같은 거리에 여기에다가 여기 있던 애를 여기다가 여기 있던 애를 여기다가 여기 있던 애를 여기다가 여기 있던 애를 여기에다 여기다 하다 보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 또 다른 원이 생기죠. 그 원을 구하래. 그러면 원을 다 이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이동시켜? 중심만 너의 건너편으로 보내고 반지름만 변하면 변하잖아. 일단 중심잡고 보여야지. x-3에 대한 제곱 더하기 y제곱은 플러스 9, 마이너스 9, 또 마이너스 17, 17. 어? 아니면 1? 뭐죠? 1. 네, 1. 이렇게 오면 돼요. 네. 그럼 얘는 중심좌표가 얼마나? 3,0이죠. 그게 여기에 대한 대칭이 돼. 2,1이 돼. 합이 얼마여야 돼? 4여야 되죠. 그래야 합의 앞에서 반등이 2니까. 1. 합한 게 2여야 1이겠죠? 2. 반지름 얼마? 1. 거기 없어. 1. 따라서 x 빼기 1에 대한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2에 대한 제곱은 1이야. 그래서 다음 거죠. J, E. 존나 2지. 우와! 영어 좀 하죠? 야야예저 4년 전에 왔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요거 한 문제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64번 같은 주제인데 보시면 64번이 이런 느낌이에요. 점 A가 마이너스 4,3이고 어떤 직선이 있대요. 직선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놈이 3x 더하기 y의 플러스 4는 0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를 너의 건너편으로 보내라는 건 직교의 같은 거리. 대칭의 같은 말은 직교의 같은 거리예요. 네. 얘를 구하라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나왔죠? P,Q? 점 B, P,Q. 제발 Q 이따구로 쓰지 마세요. 습관 들어요. 알파, 베타. 그 다음 뭐야? 감마. 그 다음 델타. 엡시스. 베타. 이런 거. Q도 이따구로 쓰지 말고 지금 Q 이렇게 자꾸 쓰세요. G 이렇게 쓰고. G. G. 어떻게 쓰는데? 나중에 되면 헷갈려가지고. 아니 근데 Q는 약간 그냥 이렇게 꼽지만 이렇게. 아니 뭐 그래도 돼요. 수학은 폼이니까. 아. 자. PQ 구하래. 너무 쉬운데 귀찮아.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대칭이라고 그랬거든. 대칭은 뭐랑 같은 말이라고 했냐면 직교의 같은 거리라고 했어. 얘가 풀이 두 가지야. 얘로 하나 풀고 얘로 하나 풀어서 식을 두 개 만드는 거야. 왜? 미지수가 두 개라서. 자, 처음에 1번을 이용합시다. 직교. 직교를 이용한다는 건 너의 기울기와 너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직교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6이잖아. 얘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량 마이너스 마이너스 4 y 증가량 이해되시죠? 네.
xx 뺀 거, yy 뺀 거, 기울기 곱하기. 얘 기울기 얼마예요? y는으로 정리하면 마3이죠? 네. 마이너스 3. 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첫 번째 PQ에 대한 관계식. 계산을 다 생략할게요. 뭘? 기울기. 얘 기울기는 y는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3이 기울기죠. 이제 3으로. 직교의 정의가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입니다. 외워? 직교 공식. 두 직선이 직교하려면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야, y는 2x 시부렁 시부렁에 얘랑 얘가 직교하려면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뒤집고 부호 바꾸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어. 어쩌고저쩌고. 공식이야, 공식. 자, 두 번째는 뭘 쓰냐면 같은 거리에 있다는 얘와 얘 같은 거리에 있다잖아요. 그럼 뭘 구하냐면 얘를 구해. 중심 잡자. m 얼마야? 2분의 p 마이너스 4 2분의 q 플러스 3. 이건 계속 한 거죠. 더해서 반띵. 그런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너 위에 있잖아. 그래서 직선에 대입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귀찮다니까. 대입하시면 3 곱하기 x 값 2분의 p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q 플러스 3 더하기 4는 0. 이렇게 귀찮지만 너와 너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pq 값 나와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대칭하래요. 어? 직교의 같은 거리, 직교로 식하나 같은 거리로 식하나.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해설책 드릴 테니까 빠른 정답이랑 해설책 이용하셔서 여기 대칭이동까지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컴백하시면 이제 선생님이 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닐 거예요. 집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을 볼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내가 다 전달은 하겠지만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갑자기 시험 보자라고 하면 꼭 얘기해야 돼요. 집합 아직 안 했습니다. 무시하고 아 시험부터 봐 이러거든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막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정희 선생님이 지금 해외에서 카톡 쓰실 수 있으니까 정희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한의문을 가면 신혼여행이 뭘 대단 좋은 거 같죠? 몰디브. 정희 선생님 한쪽 보시고 먼저 보여요. 실물로 그랬다고? 실물로 그랬다고? 아니 뭐라 할 거야? 아니 실물로 그랬어. 연예인이야? 실물을 봤대. 아니, 좋았어요? 아니, 근데...